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11월 소매 판매 그리고 12월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고 또 대형 은행들의 대출 성장까지 악화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의 바람대로 연준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것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쏟아지고 있는 정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들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선교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크리스마스도 일단 다가오고 있고요. 12월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은 12월 2022년 한 해 돌아보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계속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계속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제가 2023년 키워드 잡아드렸습니다. 침체 두 번째 키워드였죠. 오늘 침체에 관해서 경기 순환 사이클 함께 알아보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성공 투자 시나리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성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데일리 총재가 시장의 인플레이션 낙관론에 경고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골드는 달러 화보 장기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연준 매파 기조 속에 미국이 전략 비축유 매수를 발표했습니다. 유로FX는 ECB가 에너지 불안에 내년 1월에서 2월 물가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이슈들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미증시 개장 전에 이 해외 선물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주요 상품들 움직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진단해 주시죠.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장이 네. 이어졌는데 오. 사실은 지금 유럽 시장 시간에는 네. 좀 활발한 모습을 보이다가 예. 한 2시간 전부터 굉장히 조금 폭이 얇게 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박스 횡보장을 일단 좀 그리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유럽 시장 장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유럽 시장 일단은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라인들이 이제 한 개씩 좀 보이실 수 있습니다. 자, 15시에 어떻게 됩니까? 골든 크로스 나왔죠. 골든 크로스 나오는 그 양봉, 이 양봉 혹은 그 다음 양봉이죠. 그 다음 양봉 종가에서 일단은 매수 포인트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지역입니다. 자, 양봉이 이제 파란색으로 일단 좀 그려드릴까요? 하늘색으로 그려드리면 요 지역이죠. 요 지역 골든 크로스 나오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양봉에서 일단은 진입 포인트 잡으셔서 쭉 끌고 가시는 이런 모습 일단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나스닥 일단은 보면 여기에서 일단은 하나 형성이 되고 자, 이걸 조금 늘려드릴게요. 하나 형성이 된 다음에 자, 추세선으로
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일단 이런 모습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만약에 유럽 시장 전 혹은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굉장히 조금 오래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키포인트를 좀 몇 가지 알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수렴과 발산 지역, 여기 있죠?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수렴과 발산 지역,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15시경의 수렴과 발산 지역, 양봉에 일단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17시 유럽 시간의 수렴과 발산 지역, 이것만 해도 지금 몇 군데입니까? 지금 세 군데가 일단은 나왔죠? 세 군데 일단은 보실 수가 있고 자, 쭉 가다 보면 여기에도 또 22시 후에 수렴과 발산 지역, 여기에서 여러분들 포인트 일단 잡으실 수가 있어서 자, 제가 수평선을 일단 그려드리면, 자, 데드크로스 나오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음봉의 종가에 들어간다. 종가 11,382라인 정도 됩니다. 11,382라인 정도 들어가셔서, 청산은 어디 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나요? 21선 이탈 라인에서 일단은 청산을 하시면, 자동 익절을 거시거나 382라인이라고 하면 지금 34포인트 정도, 최대 34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러면 틱수로는 지금 120틱이 넘습니다. 136틱, 최대한 136틱 정도 나오니까 뭐 50틱이든 80틱이든 여러분들께서 자동 익절을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추세를 좀 더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죠? 현재 21선 이탈 라인. 21선 이탈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1선 이탈 라인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계속 끌고 가시는 요런 기법, 방법을 일단은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렴과 발산, 데드크로스에서 골든크로스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골든크로스에서 데드크로스로 넘어가는 이 수렴과 발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꿈이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고점에서 내가 매도를 치고 이 저점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치면 여기 쭉 이렇게 수익을 내고,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 여기 쭉 이렇게 수익을 내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꿈꾸시는 건 맞는데, 사실은 실상은 이게 뭐다? 꿈이다.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정확히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꿈일 뿐이고, 자, 하지만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가장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이런 지점들을 발견해 내시는 거죠. 이런 지점들을 발견해 내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차트 3분봉 일단은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3분봉 활용을 하셔서 차트 많이 보는 연습을 하시면 이런 자리, 제가 알려드리는 자리, 그리고 수렴과 발산 자리, 유럽장 자리 전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연습 좀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골드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움직임이 사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럽장부터 일단은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수렴과 발산 기법이 여기에서 나오고요. 골든크로스로 가는 양봉의 종가에 일단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뭡니까? 21선 나오죠? 21선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에서 일단은 들어가시는 방법. 그래서 어디까지? 자, 여기에서 쭉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포인트가 일단은 여기 정도 나오겠죠? 1802에 매수 진입. 여기 혹은 이 두 번째 매수 진입해서 최대 한 60틱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일단은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 청산 라인은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두 번째 청산 라인은 종가상 21선을 이탈하는 자리죠. 종가상 21선 이탈하는 자리 1806.6 정도 일단 된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약 40틱 라인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약 40틱 라인 이렇게 되죠? 40틱 라인
이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룸이 나온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쉽습니다. 제 모든 기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5일선과 21선입니다. 5일선과 21선만 딱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는 뭡니까? 5일선이 21선을 5일선이 20선 위로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뭐예요? 5일선이 21선 밑으로 가는 이 데드 크로스 두 개만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청산은 어디에 한다?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 요 정도 되겠죠?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시면 된다. 요것만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드 뒤로 한번 조금 넘어가 보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세가 그나마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오전장도 여기 보이시죠?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실 겁니다. 골든 크로스 나오는 이 부분 요 부분에서 이 조그만한 양봉 혹은 이 큰 양봉에 일단은 매수 진입을 해서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 혹은 어떻게 되죠? 혹은 자 자동 익절을 일단은 거셔가지고 자동 익절 뭐 20틱이든 40틱이든 거셔서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자 데드 크로스 지역이 나왔습니다. 데드 크로스 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양봉의 음봉이죠. 데드 크로스니까 음봉의 종가의 진입 혹은 21선을 맞고 떨어지는 음봉의 종가 진입 해서 여기까지 수익을 내시면 되겠고 혹은 21선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 여기에서 청산 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방송만 꾸준히 들으셔도요, 여러분 기법 몇 개 얻어가실 수 있고 진입과 청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하시죠? 진입과 청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끝났고요. 5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리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게 나왔다. 자, 여기 또 보이시죠, 여러분? 예. 데드 크로스 나오는 음봉의 종가 라인에서 일단은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 사이즈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셔도 이게 지금 75달러 부근이고요. 이 하단이 74.03달러입니다. 한 90여틱 됩니다. 90여틱 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자, 15시 지나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또 하나 보이죠. 골든크로스 나오는 뭡니까? 양봉의 종가. 여기 혹은 이 양봉의 종가에서 일단 진입을 하시면 자, 제가 옆으로 조금 당기겠습니다. 양봉의 종가가 74.71 정도인데요. 이 고가가 얼마입니까? 70틱입니다. 70틱. 70틱이 넘습니다. 자, 자동 익절을 하시거나 20틱에서 30틱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동 익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 지우고 볼게요. 아니면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이죠. 자, 여기에서 일단 들어갔다 치고 종가상으로 21선 이탈 라인.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만 해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7 하나에 들어가서 08입니다. 37틱이나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요런 기법이다. 그래서 진입과 청산을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유로 같은 경우에도 유럽장이 이제 메인이겠죠. 오늘은 조금 이른 시간에 추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어요. 자, 15시까지는 박스 횡보입니다, 여러분. 15시까지는 박스 횡보를 치다가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요 정도의 진입 포인트가 일단은 보이실 겁니다. 5일선 기법도 있고 지금 수렴과 발산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수렴과 발산 기법 혹은 5일선 터치하는 이 5일선 기법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 골든 크로스 나온 수렴과 발산 그리고 뭡니까? 5일선 터치하는 양봉 여기죠? 5일선 터치하는 양봉 여기입니다. 5일선 터치하는 양봉 여기죠? 5일선 터치하는 5일선 기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쭉쭉쭉쭉 끌고 가시면 된다. 그렇죠? 매수 일단 끌고 가시면 되고, 나는 일단 21선 종가, 21선 이탈 종가까지 보겠다 하면 이 정도에서, 자, 여기에서 진입하셔서 이 정도까지 일단은 끌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옆으로 좀 돌리다 보면 여기에도 일단은 진입 자리가 하나 보이시죠? 이제는요. 제가 항상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수렴과 발산이다. 자, 여기에서 일단 진입 포인트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혹은 여기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상관없습니다. 눌림을 일단은 주고 가기 때문에 21선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에 진입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끌고 간다? 21선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 여기까지 일단은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진입을 하시고 여기에서 청산하시면 돼요. 쉽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고점 매도와 어떤 저점 매수를 원하죠.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 여기에서 내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꿈 같은 얘기지만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에 청산을 하고 여기에 다시 들어가서 뭐 위에까지 매수로 청산을 한다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매매를 꿈꾸시는데 사실상 실전 매매를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건 없다라고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이상적인 매매를 실현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게 제가 이제 개발한 수렴과 발산이다.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으셔서 진입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종가상 21선 이탈라인 이 정도의 청산을 하시는 계속적인 반복이니까 혹시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기법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럽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임을 줬고요. 뉴욕시장은 조금 있다가 다시 분석을 좀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23시간 거래가 가능한 이 해외 선물시장 주요 상품들의 움직임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금 5일을 제외하고는요, 주요 상품들 좀 뚜렷한 방향성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양방향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의 기회를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이 선물시장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잠시 우리 시각 11시 30분에 뉴욕 증시 개장을 하게 되니까요. 그때 개장 상황 살펴보시면서 또 파동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당일 성공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104선에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또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3.57%대로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 지난주 금요일 이제 12월 제조업 PMI 예비치 46.2로 2020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PCE가 23일에 발표될 예정이니까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느덧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2023년 내년에 대해서 계속 전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2023년 키워드 침체로 꼽아주셨는데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이야기 덧붙여 주신다고요? 침체 얘기는 제가 예전부터 했죠? 네. 작년 10월부터 한 것 같은데 예. 작년 10월부터 매도 요청으로 활동을 하면서 네. 계속적으로 침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 네, 요즘 시장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게 프로세스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정해져 있는 걸 페드에서 모를 리가 없고 예. 일단은 립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왜냐? 제가 그동안 지수를 매도 쪽으로 계속 맞춰왔던 것도 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맞춘 건 아니고 딱 그 로직이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조금 많이 헷갈리시는 경기 순환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오늘 드릴 거고 자, 자료를 일단 좀 보시면 나스닥 100 일봉 차트 예상 이게 제가 올해 6월부터 전국 강연회를
가면서 여러분들 많이 찾아뵙죠. 전국 강연회를 하면서 이거를 설명을 드렸던 건데 무슨 설명이냐면 자 6월이면은 일단 요 부근이죠. 요 부근에서부터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린 게 1400에서 1500라인을 일단은 찍을 것이다. 찍을 것이고 다시 시장은 반등을 줄 것이다. 반등을 준 다음에 만 포인트죠. 상징적인 요기입니다. 만 포인트를 다시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6월부터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침체에 대한 그런 예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 자 그러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월 중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린 그래프죠. 11월 중순부터 자 시장은 동일합니다. 시장은 1400에서 1500라인을 일단은 찍고 반등 줬죠. 반등 준 다음에 눌림 주고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을 일단은 보일 것이다. 그 최대 라인은 어디입니까? 제가 박스를 쳐드린 이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었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이게 산타랠리입니다. 그렇죠? 예. 산타랠리의 구간이거든요. 여기까지 12000포인트 좀 넘을 때까지가 산타랠리의 일단은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전고점을 넘는 건 내년 초라고 일단은 저는 일단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 관점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았고 자 산타랠리의 두 가지 조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CPI 하락. 그 두 번째는 FOMC가 0.5%를 금리 인상을 0.5%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산타랠리가 일단은 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주 말이 산타랠리 시작점이 이제 만약에 산타랠리가 된다라고 하면 산타랠리의 시작점이 아마 될 겁니다. 그 오늘 월스트리트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산타는 이미 11월에 다녀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11월에 이 부분이죠. 11월에 일단은 다녀간 것인가 혹은 아직 진정한 산타랠리가 남은 것인가는 이번 주 일단은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11월 달에 제가 11월 중순에 시장이 밑으로 가고 다시 한번 위로 갈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해드린 그림이고 자, 이 그림을 지금 오늘 차트에 일단은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에 접목을 시켜보면 자, 이게 오늘 차트입니다. 오늘 차트를 접목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죠? 똑같죠? 자, 저점 형성하고 나서 이 주황색 선입니다. 주황색 선이 일단 뭡니까? 제 그림대로 일단은 갔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 시장이 위로 다시 가는 동력을 얻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되죠? 시장이 전저점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체크를 하시면 된다. 일단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제가 그려드린 차트는 뭡니까? 첫 번째 차트. 11월 중순부터 제가 그려드린 차트는 첫 번째 차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그래서 이번 주입니다. 예, 이번 주에 저도 조금 긴장은 되는데 이번 주부터 산타랠리의 시작이 되느냐 2주 동안 아니면 시장 밑으로 하방을 더 가느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주말에도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조금 나눈 게 있는데 어떤 침체에 관한 뉴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좀 설명을 간단하게 조금 드리고 설명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본적으로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경기 사이클을 4단계로 일단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호황기입니다. 호황기. 성장률의 정점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후퇴기입니다. 점진적 후퇴기입니다. 점진적 살살 내려간다. 그 다음에 침체기를 겪고 그 다음에 회복기를 겪는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거 많이 그려드렸죠?
경기 사이클은 사실상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0이라고 봤을 때 여기가 뭡니까? 호황기입니다. 호황기. 자,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호황기. 성장률의 정점을 찍고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하겠죠. 성장률이 성장이 굉장히 빠르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호황기를 거친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요. 경기가 과열됐어요. 그러면 경기를 식혀야 됩니다. 그게 뭐죠? 후퇴기입니다. 후퇴기. 여기에서도 사실 경기가 나쁘지는 않아요. 단 여기에서 중앙은행이 하는 경기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지금이죠. 지금 하고 있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뭡니까? 이 후퇴기가 오는 겁니다. 여기가 1번 호황기고요. 이 부분이 2번 후퇴기입니다. 자, 금리를 올리면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가처분 소득은 뭡니까? 내가 진짜로 쓸 수 있는 돈. 내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을 다 지출한 다음에 정말 내가 저축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진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가처분 소득인데요. 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금리 인상으로. 금리 인상으로 내가 쓸 돈이 줄어듭니다. 자, 그럼 뭐가 나타나죠? 소비를 줄이죠. 그렇죠? 내가 외식할 거 한 번 덜 하고요. 옷 살 거 한 번 덜 사 입습니다. 그러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잡히게 됩니다. 이때가 뭐다? 이때가 3번 침체기다. 자, 침체를 겪으면서 중앙은행은 어떤 걸 인식합니까?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구나. 그럼 경기를 살려야겠구나. 라고 해서 금리 인상, 금리 인하죠. 여기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쭉 다시 성장을 하는 이게 뭡니까? 4번 회복기다. 그래서 이 경기 사이클은 여러분 자, 이 그래프를 항상 이 그래프를 유지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조금 다른 색으로 일단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호황기입니다. 자, 경기 호황기고요. 후퇴기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후퇴기죠. 그리고 뭡니까? 침체기입니다. 침체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뭔가요? 이 긴 게 회복기입니다. 회복기, 여러분. 자, 이거를 굳이 왜 제가 섹션을 나눠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섹션을 나눴냐면 후에 제가 어떤 차트를 일단은 보여드릴 건데 회복기는요, 여러분, 어떻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여러분들 포인트 하나 잡으셔야 돼요. 회복기는 뭐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경기가 후퇴를 하고 침체를 하는 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흡사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현물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인데 자, 매수와 매도를 다 할 수가 있죠.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매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매수와 매도 다 할 수는 있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더디게 올라가요. 해외 선물 할 때도 매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매도는 스피드다. 아실 겁니다. 매수는요, 천천히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건 뭐다? 회복기는 느립니다. 길고. 이걸 일단은 포인트로 잡으시고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 뭐다? 경기는 4단계 사이클로 일단은 이루어진다. 호황기와 후퇴기, 침체기와 회복기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예요? 이 경기 사이클의 그래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다른 거에 대해서 헷갈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일단은 그려드리는 건데요. 뭡니까? 이겁니다.
자, 정점을 찍죠? 정점을 찍은 다음에 뭡니까? 시장은 후퇴를 하게 되죠. 왜 후퇴를 해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경기를, 과열된 경기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이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그럼 뭡니까? 경기가 하강을 하게 된다. 경기 침체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여러분들 경기 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은 저점을 찍고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튀어 오른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다시 부양하게 된답니다.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부양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디냐? 제일 중요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디예요? 여기다. 자, 여기다. 2번이다. 침체의 시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회복의 시기는 나중에 온다. 여기가 뭐예요? 이 정점이, 최하단의 정점이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이것만 여러분들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2번이에요. 현재 상황이 2번이란 얘기예요.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뭐예요? 침체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현재 상황이 2번이기 때문에 침체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내년에 오니까.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오니까 그런 거예요. 이 3번이. 이 경기 순환 사이클은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깊게 가느냐 얕게 가느냐의 싸움일 뿐 이 경기 사이클은 뭐예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가 이 세계에 생겨난 이후로 이 경기 사이클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지금은 뭐예요? 2번의 국면이다. 이거는 뭡니까? 내년의 국면이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요. 2023년 최고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항상 회복은 더디다. 그죠? 이게 뭡니까? 4번이죠. 항상 회복은 더디다. 이게 뭡니까? ECRI라고요. 민간기업이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민간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리세션, 아래 공포죠. 침체, 그리고 리커버리, 회복입니다. 자, 딴 거 안 보셔도 돼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여기입니다. 자, 침체의 끝이죠. 침체의 끝은 이퀄 뭡니까? 회복의 시작. 침체의 끝은 회복의 시작이다. 그렇죠? 자, 수렴의 끝은 뭡니까? 발산의 시작이다. 제 차트 강의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회복을 하는데 보세요. 자, 확장의 끝이었어요. 그리고 침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침체의 끝은, 침체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골이 깊고 이 시간이 짧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침체의 시작이죠. 침체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가 침체의 끝입니다. 시간이 어때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회복하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시간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길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드리는 14개월과 20개월 주기설을 14개월에서 20개월 주기설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금리 인상 후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모습이 14개월에서 20개월 후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잡혀가는 모습이요. 그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모습이 뭐예요? 경기 하강이에요.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2022년 2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23년 4월, 빨라야 23년 4월 이 모습을 보이는 게. 그 다음에 느리면 어떻게 돼요? 23년 10월. 내년 상반기 정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미 침체에 빠진 것을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어디가? 미국 경제부에서. 그러면 페드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어때요? 이거 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거 얕게 온다고 하나요?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작년 10월부터 제가 테이퍼링 조기 종료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 무조건 하고 그때부터 뭐예요? 경기 하강과 경기 침체에 관한
리세션에 관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그냥 틀이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틀로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경기 침체 올 거고요. 그다음에 회복기는 굉장히 느리다. 회복기는 뭡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니까 길이가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현물하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뭡니까? 여기가 저점이 될 것이다. 이 저점이 어디예요? 어떤 시그널이 옵니까? 이거는 시그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요? 금리 인하다.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러면 침체 때는 뭐를 하겠나요, 여러분? 금리 동결을 하겠죠.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동결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를 쭉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현물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여기까지 기다리셔라. 여기까지 버티셔라. 물타기를 하셔도 여기에서 하셔라. 그리고 안 하셨던 분들이 현물 들어가려면 뭡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년에 이 저점이 올지 아니면 내후년이 올지, 그리고 내년 이맘때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지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요, 다시 보기를 하시는 한이 있어도 이 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시장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연준은요, 8월부터 굉장한 일관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월을 굉장히 조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지금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왜요? 폴 볼커의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실수입니까? 금리를 조금 내렸어요. 첫 번째 금리를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10%대로 유지됐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조금 내려오는 걸 확인하니까 폴 볼커가 금리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10%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걸 봐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9%에서 19.1%까지 쭉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더라. 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자, 파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시장에 압박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온 FOMC 발언이 사실은 여러분들 특별할 게 없는 겁니다. 매파적인 발언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속도 조절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왜냐? 끝까지 올릴 수 없잖아요. 금리를 끝까지 올리겠습니까? 끝까지 못 올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리세션이 깊게 올 수도 있고 한 해의 이자 비용도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폴 볼커의 폴 볼커의 어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연준은요, 지난 잭슨 홀부터 제가 잭슨 홀 리뷰해드렸잖아요. 연준은 지속적으로 똑같은 스탠스를 취해갈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강경 발언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금리 계속 올릴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고 일단은 여러분들 미장 시간 지금 개장을 했기 때문에 다 못한 거는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일단은 영상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주가 이제 산타랠리가 판가름 나는 변곡점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FPC 발표를 앞두고 산타랠리 기대보다는 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짙은 시장인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미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럼 개장 상황 먼저 살펴보고 오시죠. 뉴욕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혼조 출발했는데요. 다우 지수 홀로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주요 상품들 흐름 살펴보면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 차근차근 주요 상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볼게요. 네, 1분봉 기준으로요. 이 프리마켓에서 아슬아슬하게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이어가던 나스닥이 개장 직후에 장대 음봉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11,32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를 앞두고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이어서 5일 살펴볼게요.
밤 11시경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레벨을 높였습니다. 오늘 다시 75달러선 돌파를 하면서 상승 탄력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이 중국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2% 가까이 상승한 배럴당 75.9달러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골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또 달러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면서 1,800달러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보합권에서 1,802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개장 직후에 조금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로 달러가 지지부진하면서 유로 상대적으로 상승하고는 있지만 조심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지금 강보합권에서 1.067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개장 직후에는 장대 음봉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주요 상품 개장 파동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전거래일 하락 마감했던 나스닥이 오늘도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매도 일단은 좀 봐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3분봉을 일단은 보시면 지금 3분봉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밑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포인트를 일단 좀 잡아보면은 317 밑에서는 일단은 매도 포인트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좀 짧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좀 짧게 요즘에 이제 그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금 제일 거래량이 안 터지는 그런 타임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그 주에서부터 1월 초까지 가장 거래량이 안 터지는 날이니까 이때 사실은 소위 어떤 물리거나 그렇죠? 물리거나 아니면 손실이 나면 복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니까 일단은 단기 전략 318라인 밑에서는 매도 전략 취하시는 걸 일단은 제가 봐드리고 싶고, 자, 요거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차트 잠깐 내릴까요? 차트 잠깐 내리고 네. 자, 자료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인데 요 라인에서 밟고 지금 이것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느냐 요 싸움이거든요. 차트를 잠깐 보면 이 라인 정도로 일단은 1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220라인이에요. 이 11,220라인 지금 이제 296라인이네요. 11,220입니다. 하지만 70포인트 정도 남았어요. 7,428이니까 한 280틱 정도 남았습니다. 11,220라인을 일단 1차적으로 딛고 가는 모양인지를 일단 봐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올해 최하단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서 상방을 일단 좀 찍었고 그 밑에 눌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상대로 제가 11월 중순부터 그려드린 대로 상방으로 일단은 가느냐 혹은 핑크색으로 좀 그려드리면 자 새로운 어떤 저점을 형성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형성을 하느냐 요 둘 중에 하나의 싸움이 11,220라인 여기에서 갈릴 가능성이 좀 크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전저점이죠. 1,620라인입니다. 11,220라인하고 1,620라인에서 지금 이런 모습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게 연두색 치솟는 거하고 핑크색 밑으로 가는 게 11,220라인에서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밑에서도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밑으로만 이동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지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지금 시장입니다.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많이 그려보시고 차트 작도, 추세선 작도에는 어떤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리시는 그 작도가 맞는 작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20라인 지지하는지 1차적으로 오늘은 일단은 좀 보시고요. 220라인을 지지해서 올라가면 지금 상단이거든요. 상단 755라인까지는 일단 뚫려 있으니까 큰 그림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 작은 그림으로는 지금 쭉쭉 내려가죠. 말씀드린 318라인 정도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입니다. 네, 11,220 라인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스탠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주요 상품 가운데 5일이 오늘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전거래일 2%대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 그 하락분을 좀 회복하려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 12월 달은 네. 무조건 단기 전략으로 보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5일도 지금 월물이 바뀐 지 하루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됐고 네. 지금 26일에는 휴장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마스의 연말에 예. 사실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제일 안 터지는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쉬엄쉬엄 하셔야 됩니다. 자, 분봉 일단 체크를 해보면 네. 분봉상으로 보면 자 박스를 그리고 있다가 일단은 추세가 한번 터졌습니다. 추세가 일단은 터졌는데요. 한 100틱 정도 일단은 추세가 터졌어요. 자 그러면 이 박스 라인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일단은 보셔야 되고 자 이 박스 라인이 하단이 75.40입니다. 75.40 이상 그러니까 75.40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면 위쪽으로 자, 75.40이 깨진다라고 하면 뭡니까? 밑으로 가느냐?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아니고, 자, 75.40을 여러분들 지지를 하면요. 매수 포지션을 일단은 보시면 되고, 이 75.40을 깬다라고 하면, 일단 매도 포지션은 오늘 버리세요. 왜냐? 자, 수렴 후에 지금 발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수렴 후에 발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75.40 위에서는 매수 포지션 보시는 걸로 한 포지션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괜히 매도 이제 들어가시면 우리가 계속 컷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한 포지션만 보시는 걸 그렇게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렴 후에 발산이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모습이죠. 75.40에서 발산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75.40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5일 여기까지입니다. 네, 5일 75.40달러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주요 상품들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남아있는 궁금증은 노란톡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또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